6월 FOMC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시장이 많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마켓 시그널도 역시나 6월 FOMC를 잘 준비해보는 오늘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에서는 잔잔한 시장에 애플이 돌을 던진 듯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애플이 단연 돋보였던 화요일 장이었는데요. 이 부분도 잠시 후 마감 브리핑에서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네, AI 지각상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어낼 수 있을지 오늘 깜짝 반등을 보여준 애플의 소식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CPI와 FOMC를 앞두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확인해 봐야 될지 시장의 시그널들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간밤 상황 전해주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하루 만에 다시 갈아치웠지만 다우존스는 0.31%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6월 FOMC와 5월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침착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이 돋보였던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히트맵을 통해서 애플이 얼마나 돋보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히트맵 함께 보겠습니다. 상승이 강할수록 쨍한 초록색을 띠게 되는데요. 보시면 애플이 정말 쨍한 초록색 나 홀로 띠고 있습니다. 7%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죠.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전날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당일에는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바로 다음 날 이렇게 7% 반등이 나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가총액도 다시금 3조 달러를 돌파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투자자들이 엔비디아에서 차익 실현을 한 뒤 다음 AI 플레이라고 여겨지는 애플로 옮겨왔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에버코어 ISI는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한 다음 날인 오늘도 계속해서 AI 플레이로는 구글, 즉 알파벳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파벳 이날 0.88%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소셜미디어 부상에도 불구하고 Z세대들이 여전히 구글의 검색 기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생성형 AI와 검색이 합쳐지면 더 매력적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어서 메타 같은 경우 1%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다음 이 대형 기술주 중에서 주식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장에 이어서 이날도 1% 넘는 하락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 13일 목요일에 이제 머스크 CEO의 560억 달러 보상안에 대한 투표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이 테슬라의 주가도 방향을 잡을 것이다 라는 주장들이 있는데요. 이 보상안이 부결될 경우 테슬라의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 계속해서 제기돼 오고 있습니다. 머스크의 보상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이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특징주는 어펌 홀딩스가 되겠습니다. Buy Now, Pay Later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금융기업이죠. 이 Buy Now, Pay Later 서비스가 애플페이의 하나의 옵션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 보도에 11%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해당 서비스는 올해 하반기부터 올해 말부터 적용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GM도 1.35%가량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60억 달러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한편 올해 전기차 판매량 전망치를 기존 20만 대에서 30만 대에서 20만 대에서 25만 대로 소폭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상승폭 일부를 조금은 되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되겠습니다. 전장에서는 엘리엇의 지분 확대 소식에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었는데요. 5.62% 화요일장에서는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분을 되돌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6월 FOMC를 앞두고 있는 만큼 시장은 기준금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6월 FOMC를 앞두고 시장의 생각은 어떨까요? 일단 6월 FOMC, 7월 FOMC에서는 5.25에서 5.5%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가장 우세합니다. 문제는 9월입니다. 9월 FOMC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라는 가능성 47.4%.
1.5%로 우세하긴 하지만 지금 다시 살짝 기울었습니다. 첫 번째 인하가 9월에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살짝 더 우세해진 상황인데요. 이 가능성이 점도표를 확인한 이후에도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UBS는 연준이 1회 인상을 전망하면 그 시점은 올해 말일 것이다 라는 주장을 제기했고요. 골드만삭스는 2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 그 첫 인하는 시장과 같이 9월로 예상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내 1회 인하를 예상하고 있고요. 시티는 점도표가 2회 인하를 시사할 것 같은데 최대 3회까지도 가능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CPI도 같은 날 발표되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헤드라인이 전월 대비로는 상승폭이 4월보다는 0.1%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4월보다는 0.1%포인트 둔화할 것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5%라는 수치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인 2%보다는 훨씬 더 높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이 이 CPI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 반응이 달라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 재미있는 시나리오를 공개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봤듯이 근원 CPI가 전월 대비로 0.3% 상승할 것이 5월의 전망치인데요. 그 가능성 40%로 가장 높게 JP모건은 보고 있습니다. CPI가 0.3%에서 0.35%가량 오른다면 S&P 500 지수는 0.75% 하락에서 0.75% 상승, 그 범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0.75% 하락과 0.75% 상승은 그 범주가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0.3%가량 오르는 것에 그친다면 이 시장은 방향성을 찾기 좀 힘들어 보일 것 같다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6월 FOMC에서 발표가 되는 점도표가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날 국채금리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정책금리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 4.828%를 기록했고요. 10년물도 4.398%, 4.4%대에서 내려오는 모습들 나타냈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대체로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여겨진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펙의 자발적 감산이 철회될 것이다 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유가를 약세 보여오다가 골드만삭스가 강한 여름철 수요를 예상을 하면서 전장에서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죠. 이날은 오펙이 올해 원유 수요가 강할 것이라는 전망을 고수한 보고서를 또다시 내면서 소폭 오름세를 유지했습니다. 배럴당 77달러 9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는 FOMC 그리고 물가 지표를 주시한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소폭 약보 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는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습니다. 한 전문가가 연준은 매파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할 것이며 CPI 발표가 흥미로울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I think the Fed will hold pat. I think they will continue with their hawkish language. I think the CPI print is interesting. We had a relatively good CPI print last month for the first time in a while. We had several months where it was coming in hotter than expected. It was the first time it didn't do that. But I have concerns because there are some liquidity things going on broadly in terms of the Fed. Selling off its balance sheet, it kind of has decreased the amount that they're selling right now, which is positive for liquidity. There's some fiscal policy going on that pushes demand up. So this is an interesting number to me. I don't think it'll be crazy. I don't think it'll, be much higher than expectations, but I would keep an eye on it just because I think that there's some tailwinds to inflation that are not positive that are coming, which are concerning. And I think for that reason, the Fed's going to hold pat because I think they see it too. There's
The market's pricing in a 51% chance of a September rate cut. There's a higher probability of a December rate cut. I'm more inclined to December, although I've kind of all along said I didn't think it would be this year. I think if it is going to be this year, it's going to be December. I don't think it'll be September. Apple has moved up quite a bit. That's a large part of the NASDAQ. NVIDIA continues to do pretty well. They just did their 10-for-1 stock split, which is largely bullish. I think we're continuing to see the impact of a few names, mostly in technology, affecting the NASDAQ. But that's why you see the NASDAQ up and the other indices are struggling a little bit.